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. 6월 다섯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. 강서구가 오는 6월 30일까지 구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. 지난 21일 강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모범 및 선행구민 표창 수여식이 열렸습니다. 강서구 종합 스포츠 시설인 마곡 레포츠 센터 내에 시니어 카페 겸 매점인 한담이 문을 열었습니다. 강서구가 오는 6월 30일까지 구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. 이번 공모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나뉘어 실시되며 지정주제로는 저출생 고령화 극복 방안, 디지털 약자 보호 및 지원, 1인 가구 안전 및 돌봄 강화, 탄소중립 실현 아이디어 등 4가지 주제입니다. 자유주제는 구민생활 편익 증진 등 구정발전 개선 관련 제반사항, 구세입 증대 및 예산 절감 기여 방안이나 신규 사업 등입니다. 강서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강서 소식, 공지 새 소식을 참고하면 됩니다. 강서구는 제안된 아이디어 가운데 8건을 선정하고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대상 100만 원, 최우수상 70만 원 등을 수여합니다. 기타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 지난 21일 강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모범 및 선행구민 표창 수여식이 열렸습니다. 이날 수여식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모범 및 선행구민 수상자와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수여식에는 지역사회 발전 부문, 구민화 봉사 부문 등 각 부문별로 선정된 2개 단체와 22명의 구민에게 모범 및 선행구민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모범 선행구민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. 강서구 종합스포츠시설인 마곡 레포츠센터 내에 시니어 카페 겸 매점인 한담이 문을 열었습니다. 지난 6월 1일부터 문을 연 시니어 카페 겸 매점 한담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제조한 커피, 음료와 함께 쿠키 등 디저트도 맛볼 수 있으며 스낵 등 다양한 간식거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14명이 하루 3시간씩 4교대로 카페와 매점 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주 3, 4일, 월 60시간 4회로 근무합니다.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. 한편 강서구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강서 시니어 클럽 등 13개소와 수행기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오는 7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에서 2022 강서구 취업 박람회가 개최됩니다.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지역 내 구인구직 12개 업체가 참여해 구인난 해소는 물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돕게 됩니다. 또 박람회에는 이력서 사진 촬영 부스도 운영하는 등 구직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.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이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되고 총 7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. 기타 이번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